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북구 상계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북문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경북대학교 북문 바로 앞에 대학로가 위치해 있고요. 대학로에서 바로 뒷골목에 위치한 건물로 학생분들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경북대학교는 학생 수에 비해 방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 건물은 대로변에서 초입에 위치한 건물로 주변 다른 건물들보다 임대 순위가 가장 빠른 곳에 있기 때문에 주변 다른 건물들보다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성으로는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4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 3가구씩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내가 투자하는 대비 수익률이 아주 괜찮은 매물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면 매매 금액 절충은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주인분은 저와 거래를 빈번하게 한 주인분으로 가격은 타 부동산보다 더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사무실만의 장점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소개할 건물 바로 앞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건너편에 경북대학교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거 영상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요. 경북대학교 바로 앞에 보시면은 대학로 대로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동쪽이죠. 동쪽으로 보시면은 파란색 신호등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파란색 신호등 바로 밑에가 경북대학교 북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북문에서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건물들이 상당히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건데요. 바로 뒤편은 로데오 골목입니다. 로데오 골목은 상권이 굉장히 밀집된 곳으로 학생들 공부하기에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고요. 제가 서 있는 곳에 보시면은 여기는 조용하게 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학생들 수요가 넘쳐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건물이 있는 곳으로 지금 제가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북쪽으로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도로변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에 코너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위치한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코너 건물 좌측에도 바로 도로변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에서 들어오는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앞으로 현재 도착을 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북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차 두 대 대어 놔도 한 대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자, 오늘 건물 바로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에서 서쪽으로 보시면 지금 차가 한 대 진입을 하는데요. 바로 앞에도 또 큰 도로가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여성분들 세입자분들 안전하게 밤늦은 기각길에도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1층에는 지금 현재 바보 김치집이라고 식당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식당이 들어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3대, 그리고 우측에 지금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우측에도 오늘 건물은 4m 자도를 누고 있기 때문에 8m, 4m 코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은 전체 대리석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우측으로 제가 잠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차가 주차가 한 대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도 4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8m, 4m 코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우측 측면에도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 건물 현관문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현관문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전체 통창을 이용해서 계단실인데 계단실 쪽에는 굉장히 밝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층 상가는 굉장히 넓게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뒤쪽에도 보시면은 뒤쪽까지 이렇게 판넬로 상가 면적이 굉장히 크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차장 쪽으로 잠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건물 좌측이죠. 좌측 쪽에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차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냉장고와 상가 집기들이 많이 이제 지금 현재 뒤쪽에 주차장에 이렇게 있는데 오늘 건물은 주차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대부분 임대 수요층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 차가 많이 없기 때문에 주차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스탠프 공구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층고 쪽에 보시면은 SMC 불연재 소재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층고 쪽으로 보시면은 에어컨 실외기들이 매립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제가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건물 뒤쪽에 보시면은 상가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전체 통창을 사용해서 일조량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뒤쪽은 통창, 그리고 건물 전면에서 봤을 때 좌측 측면이죠. 좌측 측면에 보시는 것처럼 갈라수돈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건물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복도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1층에는 김치찜이 들어와 있는 식당이고요. 배달로 굉장히 바쁘게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에도 굉장히 배달이 많은 것으로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출입문 열고 들어왔고요. 정면에는 바로 보시는 것처럼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위치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실 밑으로 보시면은 넓은 공간으로 활용성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3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2019년도 2월 달에 사용성이 난 건물로 보시는 것처럼 건물 아직까지 최신축 건물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청소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3층으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3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으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은 보신 것처럼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에서 바로 계단은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주인세대와 옥상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저는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6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에도 손쉬운 매물입니다. 대지 면적 126제곱미터, 9단위로 38.1평, 건물 연면적 267.8제곱미터, 9단위로 81평, 사용승인 2019년 2월 27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9억 5천, 융자 4억 7천, 보증금 5,100만원에 인수가 4억 2,900, 월 수입 386만원에 은행이자 16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입이 222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은 도로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세입자분들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경북대학교 북문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